세계 증시를 짓눌렀던 모든 악재가 소멸 국면으로 접어들고 수면 밑에서 기회만 엿보던 호재들이 이제 전면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연준의 금리 동결과 향후 있을 금리 인하 기대론부터 한때 1400선 위로 치솟던 환율은 어느새 1280선까지 내려와 있고 거기에 미국과 반도체 전면전을 벌이고 있는 중국의 강력한 경기 부양책 또한 시장에 아주 긍정적인 시그널로 작동할 것입니다. 주요국들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 때보다 높으며 그것이 지금 지수와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증시의 핵심 축을 이끄는 주요국들의 시장 주도주는 반도체, 자동차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는 미국과 중국의 시장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도 반도체의 부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인 우리나라도 현재 코스피 연중 최고치 상승을 삼전과 하이닉스가 주도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글로벌 증시 기승전 반도체인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연초 저점 2180부터 시작된 코스피는 어느새 2600을 넘어 2650을 찍고 숨고르기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숨고르기 과정은 길지 않을 것이며 어느 순간 코스피는 재차 2650을 넘어 2700선에 올라설 것입니다. 개인이 저렇게 철저하게 매도에 치중하는 이상 개인들이 기다리는 조정은 깊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2700선을 넘는 게 다가 아닙니다. 브람스는 올해 코스피 최상단은 3000이나 그 언저리는 반드시 찍는다고 보고 있으며 미친 이야기 같지만 내년엔 4000을 향해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브람스의 이 미친 이야기가 사실이 되는지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확인할 것입니다. 흥미진진하지 않으십니까? 안녕하세요. 주식하는 브람스입니다. 이렇듯 글로벌 증시와 코스피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점점 위로 솟구치고 연일 연중 고점을 갈아치우는 종목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여기는 집단이 있습니다. 바로 개미 투자자들입니다. 개인들은 시장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반도체와 자동차에서 모두 매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드렸듯이 23년 상반기 마감을 불과 보름여 앞둔 현재 개미들은 코스피 전체 매도 12조 1000억 중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단 이 두 종목 매도액만 무려 11조 3000억입니다. 이러니 매일 증시 관련 뉴스에는 개인들이 코스피 연중 최고치를 찍는 중에도 시장을 떠난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시장이 아무리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대세장이 펼쳐지더라도 늘 개미는 나고자 신세인 겁니다. 수십 년 전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의 이 고질병이 언제쯤 고쳐질는지 같은 개미 입장에서 안타까움을 넘어 답답하기까지 합니다. 답 없는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브람스가 2분기 주도주로 낙점한 반도체, 조선, 그리고 자동차 섹터 종목들은 정밀 분석하에 뽑은 종목들입니다. 그중 한미 반도체, HPSP, 저스템, 펨트론 등은 이미 차익 실현이 되었고 아직 남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들 종목도 순차적으로 차익 실현에 나서게 될 겁니다. 브람스 영상을 처음부터 보신 분은 브람스가 종목 세팅을 어떻게 하고 어떤 방식으로 관리되며 어느 시점에 차익 실현을 나서게 되는지 대략 다 파악하셨을 겁니다. 앞에 지나온 영상에서 보셨듯이 브람스는 절대 자극적인 썸네일로 구독자님들을 기만하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올리는 영상이지만 정말 도움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인 것입니다. 제 마음이 간절히 수익을 원하는 구독자님들께 꼭 전달되기를 바라보며 오늘은 현재 차익 실현 후 빈자리를 메워줄 새로운 한 종목을 소개하고 마칠까 합니다. 오늘 소개할 종목은 반도체 플랜트와 2차전지 도전제용 탄소 나노 튜브를 국내 최초로 양산, 독보적인 기술력을 인정받아
국내외 주요 2차 전지 제조사들의 탄소 나노 튜브를 공급하고 있는 제이오입니다. 현재 시장의 가장 핫한 반도체, 2차 전지 모든 재료를 겸비한 양수 겸장에다 최대폭의 실적 턴어라운드에 맞춰 폭발적인 성장성이 명확해지자 기관의 강력한 매집 수급이 이미 진행되고 있어 전고점까지의 주가 상승은 아주 명확해 보입니다. 반도체 이후로 올린 조선주, 삼성중공업의 우상향 흐름을 보고 계시듯이 제이오 또한 안정적인 주가 상승을 시현할 것이 확실시 되니 이번에도 꼭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라봅니다. 분명히 큰 장, 그리고 좋은 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브람스 영상을 시청하신 여러분들께선 좋은 인연이 되어 한 분도 빠짐없이 대세장 끝까지 함께 동행해 보시길 바라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브람스는 여러분의 성공 투자에 늘 함께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